안녕하세요. 5살 연상 남친과 연애 중인 28살 여자입니다. 최근 남친과 엄청 크게 다투고 연애 1년 만에 역대급 위기를 맞았는데요. 제 남친은 주기적으로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요. 깜짝이야. 부왁? 부왁해요. 그런데 얼마 전 그 왁싱을 아는 여동생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저에게 들켰습니다. 그 내가 왁싱을 이 누나한테 받은 거잖아. 진짜!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훈이 형이 왁싱을 누나가 해준 거고. 왜 이런 비유를 드는 거야?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우와 모르는 사람이야? 아는 누나한테. 그 사실을 듣자마자 전 정수리가 막 쭉 뺐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어떡해. 그런데 남친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. 아니, 잘 봐봐. 어차피 왁싱 할 거 아는 애한테 싸게 받은 것 뿐인데 그게 뭐 그렇다고 이상하고 뭐 잘못한 거야? 그럼 그게 안 이상해? 곁털이어도 짜증날 판에 브라질 왁싱을 아는 여동생한테 받았다는데. 너 지금 나 의심해? 야, 내가 찔리는 게 있으면 너한테 이렇게 당당하겠니? 당당은 무슨? 처음에 거짓말했으면서? 거짓말했어. 이렇게 제 불쾌함과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 남친.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. MC분들, 정말 남친이 잘못한 게 없나요? 정말 제가 예민한 건가요? 어디 보자. 자, 잠시만요. 네. 안경, 부학 박사 안경 있어요? 네. 자, 부학 박사님. 부학 박사님 안녕하십니까? 부학 박사 한혜진입니다. 뭐 여자분들은 여자가 하는 네네. 게 당연한 건데 남자분들은 네네. 여자한테.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거는 이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예. 이 성별을 안 따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고 합니다. 참고로 부학을 할 때 99% 남성이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그것이 동성에게 그 변화의 모습을 이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괴감 때문에 여자 왁서에게 한번 받아봤더니 훨씬 나았다고 합니다. 아하. 근데 심지어 일부러 변화를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. 응? 아 네. 그래야 잘 그렇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바로 그 이유, 정확하게 나도 이건 그 들었어요. 나도 이건 들었어요. 아하. 그러니까 이게 네. 이게 쪼그라. 아니 근데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?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애 참견은 15세.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문제는 모르는 이성에게 받은 게 아니라 아는 여동생 아여에게. 자, 한 줄 참견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? 다음부터 내가 해줄게. 자격증 따야 되는데. 그거 막 하면 잘못하면 그거 되게 아파요. 그거 난리 나는데. 진리를 감당하지 않아. 혹시 그건 그냥 잡아 뜯는 데 아니에요? 저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. 나도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야 될 것 같아. 나 아는 오빠한테 바꿔볼게. 라고 그래, 좋다. 해보시길 바랍니다. 좋아. 뭐라고 나올지. 정답이네. 좋아. 아, 기분 이상한데 이거.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.